삼성전자가 이스라엘 카메라 업체 코어 포토닉스를 인수했습니다. 코어 포토닉스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광학줌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가진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코어 포토닉스는 지난 2012년 데이비드 맨들로빅 이스라엘 텔 아비브 대학교 교수가 창업한 스타트업입니다. 광학 줌을 위시로 저조도 촬영, 광각 사진 기술 등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다양한 카메라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난 2017년에는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7 플러스, 아이폰 8 플러스가 자사 카메라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만큼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초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대만 폭스콘, 미디어텍과 함께 코어 포토닉스에 1,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. 갤럭시 노트 8 이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듀얼 카메라는 코어 포토닉스의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. 이번 인수 소식은 중국에서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. 중국 매체들은 삼성전자의 코어 포토닉스 인수가 오포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. 오포는 차기 신모델인 파인드 X2에 10배 광학줌 기술을 선보이며 카메라 기술을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. 해당 기술 역시 코어 포토닉스와 합작으로 이뤄졌습니다. 오포는 내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MWC에서 파인드 X2를 공개할 예정입니다. 코어 포토닉스는 지식재산권 수권 거래 등의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, 화웨이, LG전자, 오포, 샤오미, 소니 등 대다수 스마트폰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. 삼성전자가 코어 포토닉스의 카메라 특허 기술을 가지게 되면서 카메라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진단입니다.